봄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봄나들이 가는 건 어떻습니까? 따라오시라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녀, 하지원 씨와의 특별한 봄나들이를 위해 제주도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화려한 봄의 여신으로 변신한 지원 씨. 고조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쌀쌀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화보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따뜻한 바람. 역시 긍정적이죠? 오랜만에 딱딱한 북한 군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어서일까요? 기분 좋아 보이는 지원 씨. 많이 즐기다 가세요. 같이 좀 즐겨요. 좀 좋아요. 합방 시청률이 잘 나온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신선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요? 아니긴 요 뭐, 이렇게 치열한 수목 드라마 경쟁 속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더킹 투 하츠의 주인공 하지원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녀, 배우 하지원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하지원 씨, 오늘 제주도에서 꽃샘추위에 맞서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옆에 보세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진짜? 그럼요. 제가 난로를 준비한 거예요. 진짜로 붙여놨잖아요. 진짜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진짜 감동인데요. 진짜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시 가져가실 거죠, 이따가? 그럼요. 제 집 재산입니다. 비행기 실패. 지원 씨, 그래도 따뜻하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더킹 투 하츠라고 드라마 네네. 열심히 찍고 있어요. 예. 북한 국수군대 전사의 여교관 김항아와 남한의 날라리 왕제 이지아가 만나 그리는 가슴 찡하고 유쾌한 휴먼 멜로 블랙 코미디 드라마 더킹 투 하츠인데요. 이번 역할을 위해서 배우셨던 뭐 운동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급소를 이렇게 네, 급소를 이렇게 가격하는 그런 네. 동작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나가는 불량배 건달이에요. 이쁜데. 액션 여왕에게 순식간에 제압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기체 속도였습니다. 이때리구나. 괜찮으시죠? 야, 진짜 빠르다. 이거 무서운 분이네요. 거기 남종애들 조심하라. 액션 여왕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주 하시고. 액션에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액션의 매력. 네, 칼을 겨눈다. 네. 그 칼 끝이 슬플 수도 있잖아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겨눌 때 그 얼마나 그 눈빛은 떨리고 울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 표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때리고 싶다라고 느끼고 딱 때릴 때는 진짜로 그 감정이 살아나겠네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상대 배우분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러운 북한 사투리 연기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질문 두 개 정도는 북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우, 야, 이 자연스러운데요? 키라면요? 어우, 야, 언제 남한으로 오셨어요? 온 지 좀 됐습니다. 어우, 야, 북한의 그 여자분들은 정말 이렇게 다 아름다우신가요? 예, 키렸습니다. 지연 너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좋아요. 황태자 이승기 씨와 흥행킨 하지원 씨와의 만남만으로도 시작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맛깔나는 연기로 시청률 1위라는 쾌거를 올렸죠. 국민의 적 리제야, 보는 즉시 사살하라. 이승기 씨를 딱 처음 보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어요? 되게 TV랑 똑같으세요. TV랑 똑같아. 허당이 약간 그런 느낌. 허당일까? 라고 약간 집중을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허당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허당이라. 또 승기 씨하고의 러브씬 기대해도 될까요? 정말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슴 찡하고 재미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지원 씨가 지금 더킹 투 하츠 때문에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해봐요. 2015년도 정도에 우리 하지원 씨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 드라마 했는데. 그럼요. 드라마 시작할 때마다 기대 시청률을 항상 묻는데요. 저희를 방송할 때는 36%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 대답 잘 못하는데 네네. 김세현 씨가 했다니까 저도 그렇죠. 무더가기 잘하시는데 하나 둘 셋! 큰 욕심은 안 부릴게요. 20.3? 20.3. 그렇다면 절정 시청률은? 40! 40. 처음에 40%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킹 투 하츠 꼭 시청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정말 뜨거운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행복하시고 설레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킹 투아츠 굉장히 열심히 잘 찍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률 40%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